자, 여행에 연관된 거. 여행에 연관되게 뭘까? 여행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여행 가방 그렇지, 여행 가방이 필요하고 또 요건 누구야 근데? 너 아야 누구야? 진짜 아, 리린. 그죠? 자, 리린이 말한 것처럼 여행 가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권이 필요하고 그죠? 비행기 비행기 표 비행기 표, 돈, 돈이 돈 필요하다, 비행기 표 그죠? 카메라, 카메라도 필요하다, 핸드폰, 핸드폰, 친구, 남자친구, 레스토랑, 가족, 음식. 가족. 아까 말 잘했어요. 자, 비행기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라고, 비행기를 타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돈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행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라고 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쓰다가 뭐지? 쓰다가. 라이팅이잖아, 쓰다가, 그죠? But 돈을 쓰다는 뭐예요? 돈을 쓰다. Use money. 그렇죠. Yes, use money. 나는 여행을 가서 돈을 좀 쓰기 어떠요? 위해서 쓰기 썼어요도 위해. 되고 썼어요도 되고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라고 해요. 필요하다. 그죠? 네, 필요해요. 그다음에 화영님은 여행이랑 이쁘다는 또뭔 상관이래 또. 샤, 나 진짜. 이쁘잖아요, 여행 가면. 아, 그러면 여행 여행지가 이쁘다라고 해야지, 그죠? 여행지가 가면. 네. 이쁘다. 나는 이쁘다고 하면은 화영님이 이쁘다가 화영님이 물론 이쁘지. 저도 알아요. 자, 우리 한국에 저러면 안 된다 그랬지, 여러분. 아, 이뻐요, 여러분. 아니에요라고 해.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한국에서. 재수 없는 중 재수 아, 난 진짜 내가 저런 거 알려줬는데, 자, 우리 겸손하라 그랬잖아. 아, 야, 우리 여러분 너무 이뻐요. 아, 아니에요. 여기 뭐 이쁜 사람 뭐 굉장히 많은 일이야.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이뻐요. 막 이런. 아, 지금 형 진짜 재수 없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화내는구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련된 것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행이라고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여행 갔을 때, 여행 가서 돈을 쓰다. 오케이? 돈은 쓰다. 비행기는 타다. 택시 타다. 오케이? 네. 백화점이 영어로 뭐지, 근데? 백화점? 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Department store. 디파트먼트 스토어? 네.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백화점이라고 하거든요. 백화점? 그럼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그죠? 쇼핑하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지, 관광지라고 하죠? 여행지, 관광지. 그죠? 자, 여러분들 관광지는 뭔지 알아? 혹시 관광지? 네, 여행하는 곳 그죠? 그런 거. 자, 그러면 다현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다현님 혹시 인도네시아에는 제일 유명한 famous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예요? 한두 군데만 말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관광지 발리 인도네시아의 관광지 어디야? 발리요. 인도네시아에 발리 있어? 발리 있죠.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예요. 발리성 근데 필리핀 아니야? 아니요. 와씨 대박. 아니죠. 필리핀 위에. 발리 나 발리 한번 가보는 게 꿈인데 야 씨. 아난 발리가 저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발리 인도네시아요. 선생님 인도네시아. 오, 그거 유명하지. 또 발리하고. 좀그 그렇죠. 리 언니가 발리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아니야. 저, 나 발리에 산 적이 없어. 가는 적도 없고. 간 적도, 오, 네. 한국말 봐라, 씨. 산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대. 와, 완전히 한국 사람이야. 자, 산 적이 뭐냐면, I don't live there. 이렇게? 난산 적이 없어. 그죠? 간 적도 네, 없어. 맞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군데 어디예요?
오, 나 진짜 오늘 하나 배웠네. 발리, 인도네시아. 카카 그 로마니. 발리 한번 가야 되겠네. 우리 다현이 보러. 반동, 반동. 반동? 네. 카카. 난동 여기다 갔다. 오, 반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일단 제일 유명해요? 네. 오케이. 화영님은? 미얀마는? 미얀마는 백엔. 백엔? 네, 백엔. 백엔이 뭐 하는 데야? 백엔, 거기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지? 문문. 전통, 되게 전통적인, 미얀마의 전통적인 곳이에요. 아, 그절 같은데 이런 거 불교니까. 민물들도 많이 있고, 세계에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아, 미얀마에.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거기 가면 열기풍도 탈수 있고. 오, 그래요? 네네. 근데 너무 비싸요. 얼만데? 저는 잘 모르지만, 달러로 네, 달러로 줘야 돼. 너무 거기, 비싸. 그 네? 열풍선 타고 가서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에는 프로포즈 그럴 많이 수도 해요.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못 타. 그 얼마 전에 그 다른 나라에서 열기구 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 오. 자, 로이님. 네.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두 곳. 보라카이? 보라카이하고 보라카이하고 그리고 팔라완, 팔라완. 엘니도, 팔라완 엘만. 아니고 세분가 거기가 유명하지 않나? 마닐라 너 유명하는 거 아니에요, 로이님? 마닐라는 그냥 뜻이. 아, 그래요? 파라카이하고 어디 아, 팔라완하고 보라카이는 그냥 유명한 그섬 위치. 비치 예. 여자들 막 선탠하고 막 그죠? 거기는 액티비티 많이 있고, 액티비티. 오케이. 예. 자, 우리 멕시코 유명한 곳두 곳이 어디예요? 유명 장소예요? 유명한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 관광이 뭐지? 관광지. 관광지. Famous place. 아, 페미네. 스페인어로 이름 피라미데스? 피라미데스. 오,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데. 아, 거기도 아, 피라미드가 네. 있나? 네, 피라미드처럼 아, 피라미드처럼. 너무 뭐지? 높은 아, 장소에 높은 올라가야 장소. 돼요. 네. 높은. 네. 또. 그리고 여기 칸쿤에서 칸쿤 들어 강, 리버. 칸쿤. 그 바다에 그 아름다운 장소. 많은 외국인 칸쿤에 오고 싶어요. 멕시코. 아, 오고 싶어 해요. 아, 오고 싶어 해요. 네. 와, 나도 가고 칸쿤 안 싶다. 들었어요? 네, 칸쿤 오세요. 오, 나도 가고 싶어. 자, 우리 네. 여러분들은 한국은 다 알겠죠? 한 군데 유명한 데딱두 군데 찍는다고 하면 어디? 뭐 많지만 한국도 서울 선생님, 남산다워. 어디요? 서울 남산다워. 부산. 부산. 센터. 대구. 제주도. 아니, 제주도는 한국? 말 그만한데 더 다른 거지. 제주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다른 곳이. 한국 제주도도 한국이지? 제주도도 한국이야, 언니. 오마이 갓. 아니, 근데 그거 다 비행기나 버스 다 타야 됐지 않아요? 와, 대박이네. 내가 비행기. 지금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한국 아니야. 저거를 복수라. 제주도는 북한 있어요, 북한. 뭔 소리야? 저 지금 리린이 복수하는 거야. 아까 전에 발리를 갔다가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 뭐 인도네 그랬더니 나보고 제주도가 지금 한국이냐고 물어보는데, 오 마이 갓. 여러분, 저 리린은 한국에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very so angry the 아니요. 우리는 그막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만약에 제주에 가면 비싸 비자 없어. 신청 진짜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 가면 비자 필요 해제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자 다른 문제잖아요. 필요 없어요? 비싸요? 조나리 잘 아니 가요. 제주는 비자 필요 없대.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아이 노, 아이 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는 비자는
그거는 거기는 아일랜드 섬이야. 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섬. 아니 한국이니까 막 한국 왜 한국은 섬 있으면 안 돼? 됩니다. 돼요. 됩니다. 자, 한국에 있는 섬 거기는 특별히 스페셜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머스 해가지고 거기는 비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